근데 동네가 좀 완전 망한 것 같던데. 보니까 과연 와이프하고 어떻게 됐을까?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지. 와리가리 해야 되나, 설마? 아, 안 보여. 좀 보여야 내가 올리는데. 저기요, 아저씨! 됐다. 큰일 날 뻔했네. 너무 심하게 올리지 말자. 적당히 올리자, 적당히. 한 방에 가고 싶은 욕심에. 아니야, 욕심부려. 욕심 더 부려. 됐어. 이거 얼마나 올라오지? 한 방에 됐어, 한 방에. 여기 위에 올라가는 것 같거든? 이렇게 가야 되지. 살짝 접점 만들고 여기 올라가서 가시오. 어?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고요?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해피엔딩일 수도 있지. 교회인가 여기? 일단 휴식을 취하고 할배. 아, 얼굴 빨개지는 거 봐. 씨. 왜? 나 타라고? 아니, 손가락질도 안 했는데, 왜? 아, 뒤에 태워주네. 또 길 터야 되나, 이거? 아니, 내가 눌러야 가, 씨. 해줘야 가잖아. 더러운. 힘준다오.
아, 이렇게 하면 된다. 도착지를 누르면 되는 거였어. 자, 위로 올라갈 것인가? 망했어요. 이렇게 해줘야 된다. 일직선이란 없군. 자, 이건 말이죠. 이렇게 간 뒤에 안 내려가? 그러니까 안 내려가? 이거 여기서 안 내려가잖아. 다리 더 이상 안 올라가. 저기서 다리를 올리지 말고 내려보자. 늘려 늘려 늘려. 쭉쭉 가야 쭉쭉. 기차보다 난이도가 더 있어. 어, 뭐야? 나 잘못 클릭했어. 뭐야? 아, 집에 갔는데 마누라하고 딸아이가 없어서 혼자 외딴 곳에 와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건가? 이 할아버지? 그러다가 편지 소식을 받았나? 이제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인데.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마누라하고 딸은 없었던 거야. 그 마을이 망해서 결국은 포기하고 저렇게 외딴 곳에서 살다가 지금 이제 여기 온 곳이 마누라와 딸이 있는 곳일 수도 있지. 고맙소 젊은이. 아이고 힘들게 올라가신다. 내려. 집을 내려. 이렇게 올려. 이미 딸은 결혼해서 손주가 있을지도 몰라. 이 집인가 본데, 이 집? 느낌이 이 집이야.
꽃 많은 집. 뭐야 이 사람은 클릭했더니 왜 이러지? 설마 내 사위는 아니겠지? 맞습니다. 아, 이 집이 아닌가? 잠깐 쉬어가나? 똑똑똑. 뭐야, 누가 문 열어준 거야? 아, 편지 받은 게, 아, 와이프가 많이 아팠구나. 아, 많이 아프셨네. 눈 뜨시네. 와, 웃어주시네. 그래서 먼 길을 왔구나. 어? 뭐야? 아 이미 돌아가신 건가? 아니 이미 아무도 없는 건가? 왔는데? 늦은 건가? 꽃잎도 지금 다 시들었잖아. 여기 보면 이미 늦은 거 아닐까? 임종을 보시긴 보셨을까? 아, 이제 편지. 이게 딸인 것 같아요. 아버지 요트 타고 나가셔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? 라고 뭐 가려고 그랬는데 왜 껴안고 가. 딸은 만났네. 딸하고 같이 설마 요트 여행을? 손주도 있네. 그럼 아까 그 자식 사위가 맞나? 사위가 맞는 거였어. 그래서 마지막에 용서를 받았으면 그래도 훌훌 털 수 있겠지. 이 게임의 교훈은 그겁니다. 조강지처가 좋더라. 있을 때 잘해라.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. 큰 교훈이네요. 여자 말을 들어야 인생이 편하다. 뭐 이제 이런. 전열을 왜 나와? 아 하나 또 있네.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. 그냥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즐기고 싶으면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. 여러 사람 피해 주지 말고. 이렇게 노인네 여행. 네 끝내고 이제 또 박싱 게임 하러 가야지. 근데 색감이 너무 좋네. 이런 풍을 무슨, 이건 수채화 풍도 아니고 파스텔 톤도 아니고
이 색감이 무슨 이런 색감 무슨 색감이라고 하지? 그림판 색감인가? 색깔이 좀 짙어서 야 그림판으로도 잘 그리는 사람도 얼마나 잘 그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콜트님 구독 감사합니다. 배 드래그 안 되냐고? 어 된다. 어 미안해 이 됐었네. 빨리 가. 점프 점프. 멀미 시켜야지. 어 아이씨 가버렸어.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The End. 딱 1시간 정도 즐기기에 딱 좋네요.